빈투TV 대놓고 PPL 이번에는 순댓국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인투TV가 선정한 저 인투피셜이죠. 인천 순댓국 탑 5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냉면 못지않게 인천의 어떤 소울푸드 대표하는 음식으로 순댓국을 이렇게 내세워도 결코 손색이 없다. 네. 밥 한 그릇이면 그렇죠. 세상에 어떤 일도 다 이겨낼 그렇죠. 것 같죠.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보양식을 먹을 때 곁들이는 이 술 한 잔이 네. 이게 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?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다기보단 그렇죠. 네. 순자가 있기 때문에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게 이제 모듬순대죠. 네. 모듬순대. 네. 작은 거. 평양식이죠. 저거. 저 작은 겁니다. 네, 작은 거. 소짜입니다. 소짜. 본설이 있습니다. 네, 저기도. 이 집도 깍두기가 깍두기 예술이죠. 예술이에요. 네. 새우 조수 맛있죠. 사실 저 집은 순댓국이 나오기 전에 깍두기에다가 또 한 잔 맞습니다. 하는 게 이제 깍두기. 아, 전구지. 아, 전구지 그쵸.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쵸. 달라고 해야 돼요. 그냥 주진 맞아요. 않고 전구지 좀 주세요 하면 주세요. 부추 넣어야죠. 넣어야죠. 마늘도 좀 넣고. 저건 이제 토렴해서 나온 국밥.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. 네. 밥을 말아주세요. 그냥 주세요. 그렇죠. 예, 순대만 주세요. 다 네. 주세요. 김현철 기자도 말아서 나온 거죠. 토렴한 국밥이었습니다. 네. 토렴. 토렴한 게 맛있습니다. 네. 맛있기는. 부울동일대에서는 여기가 제일 낫지 않나. 싸우세요 누구랑 막. 아, 맛있어서 그래요. 저 국물 네. 먹고 싶네요. 아, 맛있죠. 맛있게 맛있어요. 둘 다 아주 그냥 해장하느라고 신났어요. 아주 그냥. 아, 또 해장한다 그러면 또 전날 술을 먹은 게 또 드러나는데.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네. 인투 독자들은 인천 술데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. 누군가가 붙여주셔가지고. 네, 누군가가 붙여줬죠. 이제 네. 이종순 기자 드디어 밥을 마네요. 저는 여기를 갈 때마다 조금 이렇게 설레면서 가거든요. 그 좀 뭐 반주할 생각에. 그러니까 저는 이종순 기자랑 가면 딱 저기도 좋아요. 한 공기를 나눠 먹으면 딱 맞아요, 둘이. 네, 소주 한 잔에 밥을 나눠 먹으면 돼요. 아, 저 깍두기. 이 집도 깍두기 약간 달달하죠. 네. 근데 그렇게 먹어줘야 돼요. 네, 저희가 알려드린 거 따라 이렇게 순댓국 도장 깨기 하시면서 몸보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